안녕하세요. 호통인의 주주입니다. 이번에 같이 하실 영상은 한길 긴뜨기 타원형 뜨기 되겠습니다. 보통 타원형 뜨기는 바구니나 가방바닥으로 많이 쓰는데 저는 이번에 파피용 백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거기에 필요한 타원형 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뜨기 두 장도 필요한데 이미 지난번에 이 티코스터 컵홀더 할때 원형뜨기는 했죠. 그래서 요번에 타원형뜨기만 해주면 가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카네이션도 이렇게 붙여봤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시작을 할 텐데, 저는 이한 겹으로 뜨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 가방은 이렇게 두 겹으로 했는데, 뜨는 거는 한 겹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방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타원형 뜨기를 아예 좋아하시는 색깔로 두 겹으로 떠주시면 두번 일을 안 하시고 한장 만드시면 됩니다. 타원형 뜨기는 딱한장 필요하고, 원형 뜨기는 두장 필요합니다. 원형 뜨기에도 두 겹으로 한 겹짜리가 이렇게 똑같은 도안인데 이게 작아요. 작고 얇죠? 얇아서 가방으로는 좀 부적당해서 좀 두꺼운 실, 티셔츠 안 같은 두꺼운 실은 한 겹으로 충분하지만 지금 제가 뜨는 실은 저렴한 아크릴릭 100% 실인데 여기에 보면은 5mm 바늘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겹으로 가방을 뜨실 때는 두 겹으로 하시면 좀 굵은 바늘 6mm 이상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6mm로 떴는데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는 5mm 바늘로 한 겹으로 할 거기 때문에 5mm 바늘 썼고요. 이렇게 마커 있으시면 좋고, 그리고 역시 나중에 가위 필요하십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바늘에 짧은 실 위쪽으로 놓고, 긴실 밑에 놓고, 이렇게 겹쳐서 실을 꺼내서 링이 아니고, 이렇게 잡아 당겨서 매듭을 줍니다. 매듭 주고, 이렇게 탓을 36개로 할 거예요. 36개면, 왜 36개냐면, 여기 첫 번째 사슬은 이쪽 반쪽, 반원, 그리고 끝에 36번째는 이쪽 반원, 그리고 가운데 변동 없는 34개 해서 총 36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을 접어서 얘는 이쪽 사이드, 이쪽 사이드, 그리고 또 얘는 이쪽 사이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36개 사슬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사슬을 36개 만들어주세요. 36개의 사슬이 만들어졌으면, 여기를 이렇게 끝에 사슬 하나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붙으세요. 붙으시고, 사슬 기둥 3개를 하나, 둘, 3개 올리고, 한번 감아서 요 사슬, 기둥 3개 올린 요 사슬에 넣고, 36번째 사슬에 넣는 거죠. 넣고 실을 꺼내서 보면 하나, 둘, 세 가닥이에요. 여기서 두 가닥 먼저, 그리고 두 가닥 또. 이렇게 하면 이게 한길 긴뜨기죠. 한번 감아서 같은 사슬에 넣고 두개 먼저, 또두 개. 이런 식으로 한길 긴뜨기를 사슬 기둥 포함해서 이 사슬 안에, 36번째 사슬 안에 6개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했어요. 했으면 여기서 곡선이 끝났다는 표시를 주겠습니다. 표시를 하면 나중에 내가 몇개 했지? 제대로 했나? 이거를 일부러 쉬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자, 곡선 끝난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 직선,
직선 따라서 변동 없이 34개를 합니다.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쭉 직선 따라서 변동 없이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이 끝에 이 사슬 한 개 딱 여기 남겨놓고 여기 끝에서 두 번째까지 한길긴뜨기를 해주실게요. 끝에까지 왔으면 얘가 쉬지 않아도 여기 표시 여기 한 이후부터 여기까지 34개예요. 그리고 나머지 요 사슬 하나에 또 6개를 해줍니다. 원형에서 나머지 반쪽이에요. 원형에서는 12개 했었죠? 여기서는 6개, 6개 나눠서 반쪽씩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했으면 또 이거가 끝났다는 표시를 주겠습니다. 곡선이 끝났습니다 하는 표시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요 꼬리실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붙들고 같이 감추시면서 뜨실게요. 그러면 깔끔합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코에 또 하나. 그 다음 코에 또 하나. 그 다음 코에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감췄으면 얘는 잘라서 정리를 해주세요. 깨끗하게. 자, 이런 식으로 코당 하나씩 똑같이 여기 기둥 사슬 올라간 요 직전까지 뜨시면 34개를 뜨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뜨시겠습니다. 직전까지 떴어요. 그러면 이게 이 표시 이후부터 34개를 뜬 거예요. 표시 이후부터 34개를 떴는데 여기는 굳이 표시를 안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사슬 기둥이 눈에 띄기 때문에 굳이 표시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로 첫째 단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단 사슬 기둥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단에서는 코당 두 개씩이죠. 그래서 6개가 12개. 이 원형뜨기 공식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12개를 처음에 해갖고, 그 다음에는 24개가 됐죠. 이렇게 코당 두 개씩 늘려서, 여기는 반쪽이니까 12개, 6개에서 12개 되는 거예요. 코당 두 개씩 합니다. 6개에 각 코당 두 개씩 하면 12개. 여기까지 표시 저 직전까지 왔으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빼서 이 위로 끝났다는 표시로 또 옮겨주겠습니다. 곡선이 끝났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한 세트, 두 세트, 셋, 넷, 다섯, 여섯 세트. 두 개씩 12개 됐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변동 없이 한길긴뜨기를 직선으로 34개 갑니다. 표시를 줬기 때문에 일부러 쉬시지 않으셔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코마다 한 개씩 한길긴뜨기를 여기 표시 직전 코까지 뜨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표시를 만났죠? 만났으면
여기가 직선이 끝났다 하는 표시로 얘를 빼서 여기로 올려주세요. 직선이 끝난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곡선 부분 들어갑니다. 코당 두 개씩 이쪽 반쪽 했죠? 나머지 반쪽 똑같이 각 코당 두 개씩 원형뜨기하고 공식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단 양쪽으로 반쪽씩 나눠서 뜬 게 다를 뿐이에요. 두 개씩 각 코당 이렇게 떴으면 곡선이 끝났다 하는 표시로 얘를 빼서 또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직선 부분 34개 갑니다. 타원형 뜨기는 이 양쪽 여기 곡선 부분 빼면은 이 인사이드에 이게 34개가 지금 들어갔는데 단 이렇게 10개 정도 들어갔다 아니면 20개 들어갔다 해도 공식은 똑같겠죠? 이 안에 코수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처음 기둥 전 코까지 뜨겠습니다. 34개 되겠죠? 다 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둥에 빼뜨기로 또 두 번째 단을 마무리 해주고 세 번째 단 올라갑니다. 기둥 올리고 세 번째 단. 원형에서는 한 코에 두 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하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반쪽, 여기 이쪽에서는 이걸 거꾸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한개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 다음 코에 두개 합니다. 또한 개, 그 다음 코에 두 개, 또한 개, 그 다음 코에 두 개, 한 개, 그 다음 코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나중에 뜨다 보시면 단이 올라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표시 전에는 항상 두 개짜리가 만납니다. 표시 전에는 항상 두 개예요. 근데 만약에 이두 개가 아니고 한 개가 온다. 그러면 중간에서 뭔가 틀리신 거니까 여기만 곡선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곡선 부분이 두 개로 끝났으니까 얘를 또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직선 부분 34개 갑니다. 이렇게 여기 표시 바로 전 코까지 표시 바로 전 코까지 하시면 34개 되시겠습니다. 직전 코까지 하고 직선이 끝났다는 표시를 또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곡선 부분 이쪽 반쪽한 곡선 부분을 이쪽 반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그럼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가 되겠죠?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2개 1개 2개 1개 2개 자, 나왔으면 2개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얘를 빼서 곡선이 끝났다는 표시를 또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직선 부분 갑니다. 직선 부분 이렇게 코당 한 개씩 직선 부분을 여기 기둥 전 코까지 하면 34개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 왔으면 여기에 기둥 세 번째 코에 바늘 넣고 셋째 단 마무리 빼뜨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넷째 단 올라가요. 기둥 세개 사슬 올리고 하나, 둘, 셋 올리고 이번에 넷째 단은 원형에서는 두개 먼저 하고 한개한개 이렇게 했지만 타원형에서는 한 개, 한개 하고 두 개. 거꾸로. 똑같은 공식인데, 거꾸로 하는 것만 틀려요. 한개 했으면, 또한 개. 하고,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자, 성공적으로 두 개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빼서 요 위로 곡선 끝난 표시로 옮겨줄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직선 시작해서 한 코당 하나씩 해서 이 끝에 이 표시천 코까지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직선이 끝난 표시다 하고 또 얘를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곡선 이쪽 반쪽, 여기 반쪽 똑같이 들어갑니다.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두개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붙이면 딱 원형이 되는 거죠. 그죠?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제가 좀 빨리 떠보겠습니다.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자, 두개 성공적으로 이 표시 전에 두 개를 끝났어요. 그럼 얘를 뽑아서 또 위로 올려주세요. 곡선이 끝난 표시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알겠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두개한 자리에 두 개를 합니다. 그죠? 두개한 자리에 두 개를 해요. 이렇게. 두개한 자리에 두개 들어갑니다. 이게 끝까지 그 패턴이 이어질 거예요.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직선 부분, 코당 하나씩 가십니다. 코당 하나씩 해서 직선 부분 해서 지금 이 표시가 아니고 여기 처음 시작한 기둥 바로 직전 코까지 가면 34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으면 역시 세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서 하나, 둘, 셋, 넷째 단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섯째 단 올라갑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가방에 들어가는 게 일곱 단까지 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코 올라가고 이번에 다섯째는 하나, 둘. 여기 둘, 하나 했죠? 여기선 하나, 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보시면 여기 늘어난 데서 또 늘어나게 되죠? 그게 같은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크다 보니까 페이퍼를 자꾸 건드네요. 하나, 둘, 하나, 둘, 둘. 자, 보세요. 여기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쫙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그걸 보셔도 틀리지 않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하나. 마지막에 둘. 성공적으로 두 개로 끝났습니다. 곡선 끝나는 표시 올려주실게요. 그리고 또 직선 부분 한 코당 하나씩 해서 여기 표시 직전 코까지 가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으면 얘를 빼서 직선이 끝난 표시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곡선 부분 들어갑니다. 여기 반쪽, 나머지 반쪽 하는 거죠. 세번 그냥 가고, 한번 늘리고, 이렇게. 하나. 했으면 여기 늘린 부분 이렇게 딱 만나죠. 이렇게 딱 만납니다. 이 부분에서 늘리고. 또 하나, 또 이렇게 늘린 부분 이렇게 만나죠? 여기서 또 하나 늘리고,
하나. 그리고 또 여기 늘린 부분.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자, 성공적으로 두 개로 끝이 났습니다. 또 곡선 끝난 표시를 또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직선 코스 갑니다. 이렇게 코당 하나씩 여기 기둥 직전 코까지 하시겠습니다. 직전 코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또 여기 세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로 다섯째 단을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단을 마무리 해줍니다. 해주고 이제 여섯째 단 올라가요. 여섯째 단은 하나 둘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넷, 둘. 자, 보세요. 여기 쭉 두 개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넷, 둘. 자, 성공적으로 두 개로 끝이 났습니다. 곡선 부분이. 자, 이거 빼서 위로 올려주실게요. 그리고 직선 부분 여기 표시 직전까지 가고 표시 올리고 그리고 여기 곡선 부분 이쪽하고 똑같이 떠주시고 그리고 직선 부분으로 여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오시겠습니다. 왔어요. 단 마무리 빼뜨기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까지 끝이 났으면 이제 대망의 일곱 단 마지막 단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곱째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이렇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두 개, 두 개, 두 개. 여기 만났죠?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오, 성공적으로 두 개로 곡선 부분이 끝났습니다. 자, 표시 위로 올려주시고, 직선 부분 쭉 여기 표시 직전까지 가시고 표시 올리고 곡선 부분 이 반쪽 그대로 뜨시고 또 직선 부분 여기 직전까지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처음 시작한 자, 7단 다 끝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단이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한번더 이렇게 빼뜨기 하시고, 잘라서 이렇게 매듭 주시고, 뒤로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어떻게 다르냐. 지금 한 겹으로 뜬 사이즈는 이겁니다. 분홍색, 두 겹, 노란색. 같은 공식으로, 같은 디자인으로 떴는데, 같은 코스로 떴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가방은 저는 두 겹으로, 실이 얇기 때문에 두 겹으로, 바늘 6mm 짜리로, 이거는 5mm 짜리인데, 이거는 6mm 짜리로 두 겹은 떴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타원형은 한 장,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단까지 한 장. 그리고 원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단까지 두 겹으로 두장 필요합니다. 가방뜨기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가방 조립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파트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